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생각 중이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 살기에 붐이 일어났잖아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해외에서 한 달 살아보기, 아니면 어디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등 정말 많은 살아보기 체험들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시골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하면서 월별 체험비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신청 못하셔서 올해 언제쯤 시작하나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드디어 떴다 하고 바로 신청하러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변경된 내용이 몇 가지 있으니까 오늘 영상 꼭 지켜봐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도시에서 바쁘게 일만 하며 지내오신 분들이나 나는 퇴직하면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시골에서 내가 가진 재능을 펼쳐보고 싶다 생각하는 청년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순 없고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분들께 딱 좋은 맞춤형 살아보기 체험이 바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입니다. 농촌에서 먼저 살아볼 수 있고 농촌의 일부를 체험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체험비용 월 30만원 지급 조건이 동일했었는데 올해부터 지자체의 자체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사업 시행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본인에게 맞다 싶은 유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총 82개 시군에 110개 마을이 참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별 프로그램 유형과 사업 시행 지침 특이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먼저 강원도입니다. 월 10만원의 체험 연수비가 제공이 되고요. 귀농형은 1개월에서 3개월의 체험 기간이 있는 일반 프로그램과 최대 8개월의 체험 기간이 있는 재배 품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귀촌형은 1개월의 체험 기간이 있고 프로젝트 참여형은 3개월 이상 6개월의 체험 기간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2024년 최초 참가자 우선 모집을 받고 수당이 별도로 제공되는 일자리 프로그램도 참여 가능하고 월 15일에 프로그램 의무 참여 조건이 있고 만약 중도 포기 시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참가자 보증금 30만원이 있다고 하고요. 3진아웃제를 도입해서 참가자 퇴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구직급여 수령자, 가족단위 참가자, 귀농귀촌 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 선정, 마지막 달의 연수비는 만족도 조사를 응답한 사람의 하나에 지급되고 프로젝트 참여형은 만 40세 미만 청년 원칙으로 2인 이상 그룹 참가자 우선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충북입니다. 월 30만원의 체험 연수비가 제공이 되고요. 귀농형은 1개월에서 3개월의 체험 기간이 있는 일반 프로그램과 최대 6개월의 체험 기간이 있는 재배 품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귀촌형은 1개월에서 3개월 체험 기간이 있는 일반 중심지 프로그램과 최대 6개월의 체험 기간이 있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형은 3개월 이상 6개월의 체험 기간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2024년 최초 참가자 우선 모집을 받고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평균 주 2회 이상 월 15일에 프로그램 의무 참여 조건이 있고 만약 중도 포기 시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령자, 가족단위 참가자, 귀농귀촌 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 선정, 마지막 달의 연수비는 만족도 조사를 응답한 사람의 하나에 지급이 되고 프로젝트 참여형은 만 40세 미만 청년 원칙으로 2인 이상 그룹 참가자 우선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북입니다. 월 30만원의 체험 연수비가 제공이 되고요. 귀농형은 3개월에서 6개월의 체험 기간이 있는 일반 프로그램과 최대 6개월의 체험 기간이 있는 재배 품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귀촌형은 3개월에서 6개월의 체험 기간이 있는 일반 중심지 프로그램과 최대 6개월의 체험 기간이 있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형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체험 기간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충북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남입니다. 월 최대 30만원의 체험 연수비가 제공이 되고요.
귀농향과 귀촌향은 최소 2개월에서 6개월의 체험기간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2024년 최초 참가자 우선모집을 받고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농작업 또는 관련 일자리 제공 주 1회 이상, 월 15일에 프로그램 의무 참여 조건이 있고 만약 중도 포기 시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령자, 가족 단위 참가자, 귀농귀촌 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 선정, 연수비는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시군 내 각종 행사, 재능 나눔 활동 등 참여 시 지급하고 마지막 달의 연수비는 만족도 조사를 응답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북입니다. 월 30만원의 체험 연수비가 제공이 되고요. 귀농형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의 체험기간이 있는 일반 프로그램과 최대 6개월의 체험기간이 있는 재배 품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귀촌형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체험기간이 있는 일반 프로그램과 최대 6개월의 체험기간이 있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2024년 최초 참가자 우선 모집을 받고 수당 지급 일자리 규정 없고요. 월 15일에 프로그램 의무 참여 조건이 있고 만약 중도 포기 시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령자, 가족 단위 참가자, 귀농귀촌 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 선정, 마지막 달의 연수비는 만족도 조사를 응답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입니다. 귀농형과 귀촌형은 3개월 이상 6개월의 체험기간이 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2024년 최초 참가자 선정, 이전 참가 이력 있는 사람은 선정이 불가하고 질병치료 및 요양 목적의 참가자는 선정 불가하다고 합니다.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일자리 제공 주 1회 이상, 월 15일에 프로그램 의무 참여, 만약에 중도 포기 시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 참가자, 귀농귀촌 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 선정, 체험 연수비 미지급. 지금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귀농귀촌 하기 전에 희망지역에서 최대 8개월까지 미리 거주하면서 농사와 농기계 작업 등을 미리 해볼 수 있고 마을 주민분들과 교류하면서 그 지역의 분위기도 살펴볼 수도 있고 거기에다 월 30만원씩 연수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하시는 분들끼리도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시면서 좋은 정보들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귀농귀촌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몇 달이든 한번 살아보고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는 체험들을 통해서 귀농귀촌 지역을 선정해서 정착하셨다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